안녕하세요, 사쿠야 짜입니다. 오늘은 코라벤 모델 3 질소가스 질소편 3주차인데요. 벌써 3주차 되니까 맨날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일단은 그동안 앞에 것 때문에 상당히 와인들 많이 아껴놨거든요. 그래서 3주, 4주까지도 무난하게 다 마실 것 같고요. 화이트도 지금 리슬링이 살짝 모자르긴 한데 조금씩만 나와서 마시면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3주차라서 일반 잔하고 그리고 블랙타이 부르곤주잔 써가지고 마실 건데요. 레드만 마시고 화이트는 따로 잔을 준비할까 하다가 화이트는 그냥 일반 싼 잔에 먹어도 그다지 맛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누구나 구하기 쉬운 와인으로 잔으로 갖다 쓰고요. 나머지 레드는 특히 레드 중에서 얘네 레알프엔테는 스위트여가지고 맨 레드 와인 중에서는 맨 마지막에 마실 거고요. 그리고 리슬링 단맛도 단맛인데 모스카토 다스티를 넘는 단맛은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쇼비뇽 블랑 마시고 리슬링 마시고 그다음에 모스카토를 마실 겁니다. 얘들도 잠시 옆으로 이사시키고요. 생아모르부터 마셔볼까요? 생아모르를 조금씩 해서 레드잔에 살짝 레드인데 일반 싸구려 잔 하나에다가 그리고 하나는 블랙타이에 따르겠습니다. 온도를 재볼까요? 내려가는 속도를 보니까 한 18도까지는 내려갈 것 같은데. 20도에서 조금씩 내려가네요. 한 18~19도 내려갈 것 같은데요. 바로 꺼내서 바로 촬영하는데 역시 셀러 온도를 다시 낮춰야겠어요. 19.8이 나오네요. 레드 한이 정도면 뭐 그냥 열린 채로 마시는 거나 똑같죠. 먼저 향부터 봤고요. 향은 맨 처음 1, 2주차가 있었는데, 향이 맨 1주차와 1주차로 치면은 70% 이상 다운돼가지고, 향은 30? 2, 30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도 흔들면 좀 살짝 복잡한 향이 나긴 하는데, 맛은 어떨까요? 맨 처음에 흙하고 여러 복잡한 향이 섞였을 때 맛보다 엄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떨어졌고요. 향도 그 정도 20~30%로 떨어졌는데 맛도 20~30% 정도 떨어져서 같은 와인을 마신다기보단 그렇다고 또이 실험의 대부분의 와인이 보면은 맹해지거나 그 이상 따뜻하게 숙성이 되지 않고, 네, 공기 있는 상태에서 산화된 형태가 아니고, 완전 가스에 의해서 좀 독특하게 숙성이 진행되다 보니까는 향하고 맛이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블랙타임 써볼까요? 블랙타임은 역시 향이 옆에 싸구려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뭔가 맨 처음 땄을 때랑 얼추 비슷하게 향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향을 기존하고 비교하면 50 정도는 떨어진 것 같고요. 맛은
게 오히려 블랙타이 다른 게 살짝 더 뭐라고 할까? 묵직감 아니고 기존의 맛보다 요쪽에 따로 있을 때 맛이 20, 30이었으면은 지금 요건 한50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진짜 잣 때문에 틀린 게 정말 신기해요. 살짝 신선한 포도향하고 맛이 나는데 그래도 역시 3주차 되다 보니까는 맛이 확연히 떨어지고요. 잔으로 비교 말고 그냥 와인으로만 했을 때는 역시 맛과 향이 한 20, 30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감에다 보니까요. 더 빨리 마셨어야 되는데 뭐 계속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다음은 음아입니다. 음도 마치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봐도 한 50 정도? 5, 60? 독특한 향하고 맛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음은 어떨까요? 은의 독특한 향이 나는데 그래도 한 5, 10에서 60? 그 정도? 향이 많이 떨어졌고요. 민트 냄새 살짝 나고 맛은 맛도 처음에 비하면은 한 50? 그래서 좀 얘도 맛과 향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는 오래 가고 있는데요. 옆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좀더 세긴 한데 그래도 향을 느끼기가 좀더 힘드네요. 오히려 얘는 오히려 향이 한 20, 30%밖에 안 되는 정도? 대신 맛에 올라온 거에 있어서는 블랙타이저는 좀더 기존의 맛한 5, 60 정도대로 5, 60 얘보다는 그래도 좀더한 6, 70 정도로 더 올라오는데요. 대신에 맛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독특하게 숙성이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냥 와인 맛은 아니고 좀 독특하게 숙성된 맛이거든요. 밍밍한 것도 살짝 나긴 나는데 그래도 끝에 살짝 기존 와인이 갖고 있던 탄닌은 아니고 살짝 무거운 맛이 올라오거든요. 얘도 뭐 4주까지는 4주차 찍어도 한 무난하게 갈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양이인데요. 먼저 고양이 새우등어 먼저 마셔야겠습니다. 고양이도 맛과 향이 독특해서 엄청 오래 가고 있거든요. 얘들도 평균 보면 5, 60 정도 계속 맛과 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정말 밝은 보라, 짙은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잔을 이쪽에서 보면요. 저한테는 이쪽 블랙타이 있는 잔이 살짝 투명하면서도 짙은 아니고 한 50%로 한 루비색이 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쪽 잔에 있는 거는 그냥 빨간색에 이 자줏빛이 살짝 섞인 듯한 뭐 향이 되게 뭐 섞인 듯한 색으로 보이거든요. 잔에 빛의 굵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일반 잔으로 향을 맡아볼까요? 칠레 까르메 특유의 향이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향이
상하이 이 정도면 60, 70. 처음부터 맨 처음에 마실 때처럼 똑같이 땅 냄새, 흙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살짝 미네랄이고, 그 후에는 딱히 복잡적이진 않는데, 간단하게 몇개 향이 나는데, 판단하기가 좀 이걸로 애매하네요. 맛도 50에서 60 정도. 뒤에 살짝 쓰긴 한데, 한번 이걸로 향하고 맛을 볼까요? 이건 흑향이 좀더안 나고 부드러운 와인 맛일까? 거의 피노 같은 좀 부드러운 냄새가 나는데요. 복잡한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레드 와인 같은 향이 나고. 맛은 얘가, 맛은 퍼센트로 따지면 얘도 5, 60, 5, 6, 7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대신에 얘가 좀더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옆에 거는 그냥 부드러움 없이 그냥 바로 그대로 갖다가 그냥 쑥 넘어갔는데, 얘는 좀 부드러워서 마시기가 편하네요. 그럼 한번 눕혀져 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조금 마셔야지. 많이 마시면 또 도수가 많이 나오죠. 알코올 측정 기기가 어떨 때잘 먹고 어떨 때는 좀 별로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똑같은 양을 마셨는데도 더 나오고, 어떨 때는 어제 같은 경우는 마신 거랑 똑같았는데 엊그제보다는 좀덜 나왔거든요. 아, 역시 경찰 걸 사야지. 아니면은 진짜 제가 과학을 하니까는 혈액 측정 기계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완벽하게 체내 알코올 농도를 알수 있잖아요. 아, 진짜 로또만 맞으면 사서 제 피를 빼가지고 과연 혈액 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좀 돌리니까 얘도 땅 냄새가 흙, 아, 땅에 자꾸 흙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어우, 눕힌 게 끝에서 좀 진한 맛이 올라오거든요. 보통 눕혀놓은 게 매양 계속 새우등급보다 밍밍하게 하는데, 얘는 지금 2주차랑 비교하면은 2주차 때는 좀 밑으로 내려가는 곡선이다가 다시 조금씩 쭉 올라오다가 어제랑 오늘이랑 비교하니까는 오늘이 좀더 맛있어서 올라간 듯하게 느껴지거든요. 한마디로 바이올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와인도 역시 하나의 생명체가 돼서 바이올린 리듬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블랙타이저 쓰니까는 흑향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요. 거기다 알코도스 향도 엄청 꽤 올라오거든요. 이게 알코도스가 13%인데, 지금 정도면 한 14.5? 그 정도까지 높아져. 차갑게 보관하는데도. 오히려 얘가 살짝 더 밍밍한 건 아니고요. 맛이 좀더 떨어졌거든요, 얘보다. 얘가 중간 정도로 묵직하다면은, 얘 지금 중간하고 없음 사이를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중간보다 좀더 낮게 맛이 표현되고 있어요. 마시기에는 역시 블랙 타이잔이 좀더 편하고 좋긴 하네요. 제가 지금 양쪽 무릎을 어제 공사 아니라고 기어 첫
쪽지쪽 천장을 기어다녔더니 양 무릎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제대로 무릎을 끌 수가 없네요. 예, 레알판은 이게 스위트고요. 조금씩. 보시다시피 잔이 서로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따르기가 좀 힘든데, 이거 또 잔이 틀리다가 잔이 틀려도 똑같이, 웬만하면은 적정량을 똑같이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뭐 나중에 뭐 모임 같을 때나 그럴 때 잔이 틀려도 일정하게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레알 프렌트는 스위트라 그런지 맛하고 향에서 차이가 얼마 없어요. 3주 됐지만은 아직도 6, 70을 버티고 있고요. 단맛은 그대로인데, 단맛 이외의 맛과 향이 그래도 좀 줄어들었거든요. 단맛만 따로 1에서 100까지 하면은, 단맛은 70에서 80, 70 정도, 아니 6, 7, 8, 그 정도 사이인데, 거의 70이고요. 이 단맛 이외의 맛으로 따지자면은, 1에서 100일 때, 거의 한 60에서 70인데, 거의 6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맛밖에 안 나고, 다른 맛을 느끼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템프라뇨인데, 템프라뇨 맛은 느끼기 힘들고, 템프라뇨 맛이 나긴 하는데, 템프라뇨도 오히려 맛과 향은 줄어드는데, 얘가 당에 같이 섞여가지고, 템프라뇨도 의외로 달아지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안 되는데, 좀 독특하죠? 기존의 맛에서 저기 한다는 게. 한번, 요번에, 목표든가 마셔볼까요? 질소가스 40kg를 샀더니, 오래 쓰긴 오래 쓰는데, 이게 얼마나 더 오래 쓸지 참 궁금하네. 지금 상태로 봐서 한 12주는 더 쓰지 않을까. 저는 집어넣는 양하고 빼내는 양하고 생각해서 한 달 정도 갈 것 같은데 한 달 더 넘기든 벌써. 맛은 세워둔 것보다 좀 약하고, 단 것도 단 건데 살짝 템프라뇨가 쓰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럴까? 물론 마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대신에 좀 시간이 지났구나 하는 정도? 블랙타이에서는 단향이 많이 안 올라오고요. 템퍼라는 형이 살짝 올라오면서 바닐라 향도 살짝씩 나는데, 그래도 갑자기 또 뒤에 당향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네요. 맛은 옆에 거하고 맛 비슷하긴 한데, 당이 살짝 좀 더 줄어가지고 한 당이 50? 그리고 템프라뇨 맛이 한 20,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 떨어져서, 얘는 오히려 그냥 아르곤 가스 썼을 때처럼 똑같이 그냥 밍밍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별나죠. 이제 레드는 다 마셨고요.
스테이크로 쇼비뇽을 블랑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화이트는 맛이 엄청나게 안 변해요. 진짜 제 생각에는 8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 와인들은 그만큼 맛과 향이 많이 안 변하거든요. 향은 진짜 80에 80 7, 80 준다 해도 진짜 80에 가깝고 향도 그대로, 향, 뭐, 향이 80이니까. 맛은 한70 정도 주고 싶긴 한데, 그때 신맛이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신맛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 신맛이면은 사람들이 마시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쇼비뇽 블랑의 기존 맛이 한 30이라면은 신맛이 70 정도. 그냥 완전 신맛이 더 많아요. 거의 신맛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열대과일 맛은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맛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살짝 아쉽긴 하네. 이번에 리슬링이고요. 모재지방에서 하면 많이 팔리는 리슬링. 모재도 화이트다 보니까 모재를 죄송합니다. 리슬링도 화이트다 보니까는 보완이 엄청 잘 되고 있고요. 얘도 향이 한 80, 7, 80. 맛은 단맛이 있긴 한데 얘도 복잡한 맛은 아니고 원래 간단하게 열대가 한 두, 세 개 정도 섞인 맛이었는데 얘도 좀 신맛이 늘고 있어요. 비교, 지금 하면은, 한 50대 50? 그 정도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3주 차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 다른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막 20, 30까지도 떨어지는데, 화이트 중에서, 지금까지 먹은 화이트 중에서, 맛의 변화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 쇼비뇽 블랑은 그래도 신맛이 많이 나서 맛이 변화가 좀 맛이 심한데, 리슬링 얘는 맛이 변화가 얼마 없네요. 그래도 끝에 신맛이 살짝 올라와서, 신맛이 20, 기존의 맛이 한 80. 그 정도에서 아슬아슬하게 먹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스카토 다스티고요. 얘는 뭐 앞에 다른 와인 앞에는 쇼비뇽 블랑이 많았죠. 모스카토가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니면 일반 화이트인데 모스카스가 모스카토 특유의 향과 당향이 엄청나잖아요. 얘도 향이 지금 한 80? 7, 80인데 80에 가까운 수준. 그만큼 향 유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애초에 달다 보니까는 얘도 맛이 7, 80 정도로 맛이 많이 안 변했어요. 기존에 뭐 애초부터 당이 강해가 단맛이 강해가지고 모스카토 특유의 막 맛이 나는데 근데 살짝 뭔가 틀리게끔 올라오는데
아주 아주 살짝의 신맛. 한 10, 10? 10도 안 되고 한10 아래 온도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마시기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맛도 많이 안 변했고. 요렇게 해서 오늘 코라의 모델 3를 이용한 지수평 3주차를 마치고요. 이제 곧 있으면 또 나무와인 지수평 2주차 영상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3주차 영상인데. 병이 다 가실 줄 알았는데,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는 오늘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잔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올 일이 없을 것 같네. 일단, 롱방 거 화이트는 그냥 코랄에 쓴 모델이 아니고, 버큐빈을 써가지고, 이게 버큐빈이 더 오래 가고 있어가지고 좀 특이하단 말이죠. 일단 그렇게 해서 좀 이따가 나무 레드 두 개, 그리고 나무 화이트 두 개를 마시고, 나무 와인 편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 나머지는 지금 뭐 똑같이 다음 주만 4주차인데 4주차에 미리 보관해 지금 1차에 오픈했던 와인들을 4주차에 꺼내가지고 다시 맛 비교를 제대로 해가지고 맛이 얼마나 변하게 됐나를 측정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질소가 지금 쓰니까는 와인이 아까 바이오 리드처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르곤 갔을 때는 그런 매일 마셔도 그냥 똑같이 그냥 맛과 향이가 쭉 조금씩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질소 쓴 거는 이상하게 위아래 위아래 해가지고 어제 먹었을 때는 좀 덜 했는데 오늘은 괜찮고 뭐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매일 마셔도 맛이 틀리거든요. 이게 가스 때문인지 아니면은 보관 온도하고 기계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역시 계속 앞으로 실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사쿠야짱이었고요. 질소가스 평 3차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